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암페로2 스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암페로에서, 암페로 스톰프에서, 지금 암페로2 스테이지까지. 요, 암페로 애들이 작정하고 지금 멀티에 겨냥을 해서 나왔는데, 오. 전용 아답터고요. 여기 USB 케이블 있고요. C타입이죠. 아, 이거 젠더가 있네요. 오! 이거 있으니까 좋아요. C에서 C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다. 네,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만들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짠! 얘가 검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하얀색이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나 막 이런 거 프로모션 할 때도 하얀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암페로2 스테이지. 우선 무게는 굉장히 좀, 그냥 무게감 있어요. 이따가 재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일곱 개 풋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밸류 마스터 밖으로 나와 있고요. 이거 메뉴랑 또 이게 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밸류 값 잡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또 패치랑 스톰프 바꿔주는 노브가 있어요. 자, 뒷쪽 보면 아이오 쫙 있죠. 진짜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아이오를 다 때려 박았어요. 네, 진짜로. 아이풋, 뭐, 이런 거 스테레오로 다 때려박았고, 아, 여기 익스프레션 컨트롤 페달도 두 개나 돼 있어요. 네, 진짜. 게다가 여기는 마이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팬텀 파워가 들어갑니다. 네. 정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파워 온오프도 되어 있고요. 참, 이거 뭐 전용 아답터 끼면 되는 거니까, USB. 와. 이게 거의 뭐, 그 멀티 배틀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에 좀, 겨냥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짠. 1.8kg. 거의 1.9kg. 네, 아, 이게 그래서 아까 무게감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이기도 해요. 이게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데. 그리고 얘에 따른 익스프레션 페달이 따로 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걔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겠죠. 원래 암페로에는 달려있었는데, 그거를, 예, 네, 그거를 빼서 이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좀 있고. 네, 그러면은, 선데이템 시작하면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선데이템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암페로 핫1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핫1 스톰프 이후에 스테이지 버전으로 들어왔네요. 우선 딱 봤을 때 외관 자체가 너무 디자이너블하고 너무 멋있네, 이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거의 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약간 살짝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 화이트 모델인데요. 화이트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잘 보이고. 네, 이게 뭐 때탄다 뭐 하얀색은 뭐 자동차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때탄다고 하지만 에이 그냥 잘 쓰면 돼요. 아니, 때탐은 어때? 그래요. 기타도 다 까서 파는데. 그렇죠. 그것 또한 또 뭐 멋입니다. 야, 뭐, 멋있죠. 그렇습니다. 네, 잘 밟다 보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볼 건데 우선 파워 온을 해서 네, 짜잔. 불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시작. 오. 우와, 야, 플레이스테이션. 아. 그쵸, 뭐 그런 거예요. 그래픽이 너무 예쁘죠? 예, 전체적으로 얘는요, LCD 5인치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에 스톰프는 4인치였고요. 아, 그것도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커졌네. 네, 더 커졌습니다. 1인치가 더 커졌고요. 출시는요, 스톰프는요, 21년에 출시가 됐고요. 지금 얘는 23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11월, 10월, 뭐 이때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네. 예, 얘는요, 멀티펑션 컬러, LED 스트립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륨의 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 디스플레이적인, 예, 그. 작동이 되고 있나? 네, 안 되고 있나? 그런 정도의 이제, 표현해주는 그런 멀티펑션 컬러 LED 스트립 라이트예요. 이거. 다른 멀티에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괜찮네요. 되게 예쁘고 뭐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뭐 있어 보이고. 네네네. 진짜 기계가 잘 작동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이제 DSP는 똑같아요. 그 스톰프랑 트리플 코어 DSP 똑같고요. 그리고 IO가 얘가 훨씬 많아요. 없는 게 없다고 봐야죠, 이건. 네, 모두를 다 때려 박았고요. 네. 근데 스톰프는 간단하게 이제 스테레오 아웃풋 인아웃과 뭐 이런 미디 정도까지만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톰프는 블루투스가 안 됐죠. 그냥 간단한 스톰프는 얘는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제 그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럼... 소프트웨어 블루투스로 네,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 네네 그 아이패드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끝.
뭐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초반에 오프닝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멀티 배틀이라고 좀 그렇게 불리워요. 그 멀티들이 요즘에 워낙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여기 뭐 하더니나 무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막 많이 나오잖아. 보스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네, 그런 그 멀티 이 세상에서 이제 서로 비교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가격대가 얘는 얘도 이제 사실 하톤 하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90만 원이에요. 거의 89만 원이네요. 89만 원. 네. 그러면 이게 한 150만 원 어치 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가성비를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턴 하면은. 그러니까 와 뭔가에 좀 기대감이 좀 있죠. 그리고 스톰프는 58만 원이었어. 거의 59만 원. 아 그것도 가성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그 HD 스톰프랑 그 이 하턴 스톰프랑 좀 비교가 됐죠. 네, 했었었죠. 근데 HD가 워낙 거의 한 100 얼마였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톤도 지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살짝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와 기가 막히게 너무 좋아요. 지금 풀 볼륨이거든요. 네. 무잡음. 와, 너무 좋아요. 치는 소리 나고 소리 끝나면 끝. 네. 이게 이게 그렇다고 뭐 음향에 뭔가 이렇게 뭐가 뭐 답답하거나 그렇죠. 뭐 이게 잠 다른 우리의 원 사운드도 관여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반응 속도 끝내주고요. 와우. 이게 DSP 코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트리플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처리하는 양의 능력들이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요걸로 조절하면 되는군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겉에 있는 거 설명하자면 얘는 메인 볼륨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돌리면요. 양쪽에 볼륨이 나오는데 얘는요. 그냥 사운드 바깥 사운드 볼륨이고요. 이쪽으로 터치를 하면요. 얘는 헤드폰 볼륨이에요. 저희는 지금 밸런스드 아웃으로 빠졌기 때문에 헤드폰 볼륨으로 볼륨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도록 얘는 모조리 다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뭐든지 다 터치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터치 스크린도 얘도 이렇게 돼요. 이것도 이거로 되지만 이것도 움직여 같이. 네, 이것도 되지. 너무 좋네요. 멀티 펑션 LED 멀티 펑션이네요, 진짜. 자, 야, 이 손으로도 보스랑 너무 비교된다. 외계어의 파란색 글씨 그거 하나겠다. 그래서 지금 손으로 터치도 되지만, 우와. 야 이거 씨 너무 되지만 얘도 돼요 보스처럼. 네, 보스처럼 얘도 된다. 그리고 예 되네요. 아 눌리는 건 없네요. 그렇죠 볼륨이죠. 색깔도 바뀌었어. 그거 만지면 아 네네 분홍색, 이건 빨간색. 와. 와 진짜 사운드 장난 아니네요. 야,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뉴나 밸류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돌려서 예, 지금 터치가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값을 그걸로 해도 되는군요. 이걸로도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돌리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져 간다. 값이 여기가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되는구나. 네 이거는 이제 그 파라미터 모든 파라미터를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는 락이 있죠. 오. 네, 이렇게 하면 락이 걸린 거예요. 네, 안 움직이죠. 네, 이렇게 하면 얼락이. 되게 쉽게 그냥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한번. 간단하게. 자, 그리고 얘는요, 뱅크입니다. 모든 게 다 1, 2, 3, 4, 5, 6, 7까지가 있어요. 얘는 이제 스톰프 모드로 해놓으면요, 다 이펙터에 관여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옛날에 생각난다. 네. 1번 이펙터 요거고 2번 이펙터 네, 요거고. 맞습니다. 껐다 켰다. 네, 네. 그냥 되게 간단하게 이펙터를 다 톱톰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패치 모드일 때는 업다운. 그리고 뱅크 업다운이 됩니다. 뱅크 업다운에서 지금 뭐 P1에 프리셋 1에서 1로 가면 프리셋 1에 1, 2, 4, 4 이렇게 가도 5까지. 되는데? 가도 되는데 이걸로도 갈 수 있어요. 터치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야. 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야, 멀티의 보스다 진짜. 네. 사장님이네 이거. 자, 그리고 P잖아요. 네. P1이고 P에 이제 6까지 있고요. 네, 60까지 있고. 네, 60까지 MT가 있죠. 네. 오. 자, 들어가시면 누르면 터치하면 갈 수가 있는데 요새는 네. 프리셋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름이 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네. 와. 쭉.
그래서 네, 16에 네, 쭉. 그래서 그때 보스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터치나 스크롤이 안 돼가지고 한참 누르면서 쭉 기다려야지 숫자가 내려갔잖아요. 네, 굉장히 시간 낭비죠. 네, 이거는 이렇게 그냥 스크롤 하면 됩니다. 스크롤 하면 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네, 아, 그럼 나가면 또 그냥 나간 거예요? 맞습니다. 와, 이거 손 좋다, 이거. 네, 퍼즈입니다. 퍼즈 베이스. 아, 이거 베이스에 가는 거네요. 소리가 다 완성도가 있네요. 네, 엄청. 네. 메일라다. 네. 그 레일라 그옷 비닐판 올려가지고 네. 거기서 나오는 소리 같다. 네. 야, 잘 만들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언두리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얘가 이제 그 뭐, 루퍼 아니 루퍼도 되고.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드럼 머신도 이렇게 됩니다. 우와, 한번 플레이 한번. 네, 이거는 나중에.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패치 1에 3. 좋다. 브라운 슈가였어요. 아까 그 네. 브라운 슈가를 한번 쳐볼게요. 속에서 뭘 썼는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럼 얘를 눌러서 바로 무브가 바로 되고요. 무브 툭 되고. 누르면요. 네. 카피 뭐 스왑 수압. 이런 거 있고 딜리트도 있어요. 네, 이런 허허허. 식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바로 아, 그러니까 나. 아이폰처럼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예, 그냥 그 핸드폰 마냥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리고 1번을 하면 1번 지금 딜레이 쪽 빨간색이 빨간색입니다. 네. 3번이 이렇게. 이쪽이 3번입니다. 딜레이. 껐다 켰다가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리버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건 탭 템포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탭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 여기 보시면요, 얘로 누르면요, 여기에 이제 이 패러렐. 패러렐 뭐 슬랫 믹스 ABY Y에서 AB 뭐 세르요 이런 것처럼 이 병렬이나 체인을 바꾸는구나. 예, 진짜 다양한 체인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미쳤네 이거. 네. 그래서 유저 템플릿이 있고 팩토리 템플릿이 있고 유저 템플릿은 MT잖아요. 네. 여기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이제 눌러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좀좀좀좀좀 말해서 네. 그 이게 우리 저 스마트폰하고 이런 기기들 잘 쓰시는 아이패드나 이런, 분들한테는 예. 매뉴얼이 필요 없겠는데요? 네, 그냥 쓰다 보면요, 다 알게 뭐, 된. 예, 이 안쪽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중요한 게, 뭐, 그냥 이 그림 운도상으로도 같이 나와서 이게 어떤 사양의 앰프, 어떤 사양의 이제 그 이펙터 종류인지도, 뭐, 바로 이름을 그냥 몰라도, 바꾸네. 네, 바로 사용할 예. 수가 있어요. 야, 어딜까요, 진짜 이거.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네. 만들었지? 이 커스텀 게이트로 가면요, 네.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 레졸루션이나 이런 거할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게 아니고 아까 이쪽으로는 그냥 시리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 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 나머지 거
누르면 옆에 비가 누르면 우리가 바로 넣을 수가 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가면요, 아웃풋에 대한 노브죠. 센터 팬 패닝이라든지 아웃풋 레벨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죠. 우와. 네, 인풋도 마찬가지로 인풋 레벨, 예, 인풋 지금 패닝이 가운데 채널.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웃풋이요, 네. 예. 그 막 왔다 갔다 해보죠. 네네. 그냥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네. 와우. 장난 아니죠? 걸? 우리 또 그러면 다시 프리셋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네, 와. 소리. 네. 소리가 완성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면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뭐 패치라든지 스톰프라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걸로. 네. 근데 여기도 패치랑 스톰프로 그냥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얘네 스테이지를 위한 아. 발로도 다 조작이 가능. 터치를 굳이 안 해도 발로 다 조작할 수 있게 밖으로도 다 빼놨는데 거기 플러스 터치 스크린이 워낙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진짜 유저들한테는 진짜 최고의 느낌이 아닐까. 네, 그 스톰프형으로 만들어갖고 네. 스테이지에서 쓴다고 했지만 네. 스테이지에서 쓸 수 없는 것들도 많은데. 아, 왜냐면 페달로만 이제 이런 얘는 지금 이제 풋수치가 많아가지고 모든 걸 다 발로 할 수 있는데. 만 2개만 달려있는 건 도저히 네, 그 전날에 작업을 안 해놓으면. 그렇죠.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바로바로 제가 바꾸거나 뭐 하기엔 좀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스톰프랑 패치랑 다 바꿔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으니까. 야, 이 이것도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볼륨도. 네, 그러니까 메인 볼륨. 고개 좀 숙여 갖고 크면 조금 돌리고 네, 맞습니다. 페달로 다 하면 되겠네요. 네. 아. 진짜 스테이지를 위한. 야. 그리고 사실 얘가 지금 기타로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섯 개의 그 악기 뭐 베이스, 기타, 보컬, 신디사이저 뭐 이런 다 쓰겠다, 여러 가지의 악기들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컬은요, 심지어 팬텀 파워가 있어요. 여기에 네, 있다고? 팬텀 파워가 마이크 여기, 꽂으면 되는 거야? 네, 꽂아서 네. 여기서 보컬로 바꾸면 돼요. 여기 이제 가면요, 여기 설정을 하면 이게 팩토리 글로벌 설정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미디 인을 예. 네, 인을 IO에서 이제 인을 뭐 이렇게 바꾸면 돼요. 기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인프 모드. 예. 일렉트릭.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뭐 라인 뭐 이렇게 바꿀 예. 수 있고요. 예. 여기서 어쿠스틱 라인 이렇게 바꿀 수 예. 있고요. 여기 48보트 있죠, 여기. 우와. 48보트 이게 온오프예요. 온오프로 할 수 있어요. 라인 좋다. 네. 라인에다 그러니까, 놓고 48V 했고 네. 마이크 꽂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안에 이제 글로브 세트 들어온 김에 여기 USB 오디오에 관한 세팅도 있고요. 와. 레코딩 레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로브 이게 뭐 패치 모드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하면 스톱 모드로도 와, 바로 이렇게 되고요. 색깔 딱 나오고. 네. 글로벌 EQ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와. EQ에 관한 것들, 와. 하이 컷, 로우 컷, 이렇게 로우 컷. 우와, 다 되네, 다. 네. 여기서도 다 되는 거죠. 다 오프로 해놓겠습니다. 에이, 미쳤어.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 지금 골드 컬러죠. 얘를 예. 레드, 우와, 블루, 우와, 퍼플, 아, 그린, 오렌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좀 변태스럽게 퍼플로 갑시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도 퍼플이죠, 예. 디스플레이 타임 같은 예. 거 있고요. 그러니까 30초 정도면 있으면 꺼지고, 꺼지고 예.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LED 스타일 같은 거, 스트립 이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브 EQ에 갖춰서 변화 뭐 이렇게 뭐 브루투스 모드도 있고요. 예. 예, 브루투스 온오프 뭐, 있고요. 팩토리 리셋 있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고 응. 아 갖고 싶다 이거.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프리셋도 설명하면서 대충 들어봤는데, 우리 저희 프리셋 만들어 보면서 2부에서 네. 만들어 보고, 그리고 루퍼 오. 한번 해보고, 드럼 머신 사용법하고, 이제 또 부수적인 간단한 것들 또 설명하면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2부에서 봐요. 안녕.